키 주시면 차 좀 빼고 있을게. 식사 했어요? 아 괜찮아요. 안 먹었으면 한 그릇 먹어. 사 줄게. 여기 우동 짜장. 짜장면 하나만. 손님 사신다가 이게 되게 제가 좋아하는 집이거든요. 포장도 가끔 하고. 이런 거 쌉싸움을 해주셨나요? 맛있겠죠.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리운전 일을 나가려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코를 방금 켰는데 보니까 후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없었다. 양평 서정면 가는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동탄 가는 게 이게 하나 있는데, 요 동탄 가는 거 잡고 갈게요. 그치. 빨리빨리 나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네, 손님 찍어놓으신 주소지로 가면 될까요? 거기 계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네. 신대방 삼거리에 있는 기계우동인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한 2, 30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저번에 손님이 거기 가서 같이 먹고 가자 그래가지고 먹고 갔거든요. 동탄으로 렛츠 기릿 하겠습니다. 갑니다. 오늘부터 영하거든요. 그러더니만 날씨가 춥네. 오. 자. 키 주시면 차 좀 빼고 있을게. 아니, 식사 했어요? 아 괜찮아요. 안 먹었으면 한 그릇 먹어. 사 줄게. 여기 우동 짜장. 짜장면 하나만. 손님 사신다가 이게 되게 제가 좋아하는 집이거든요. 포장도 가끔 하고. 이런다고 쌉싸움을 해주셨나요? 맛있겠죠. 잘 먹었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단도유 보러 가시죠. 조심히 좀 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첫 번째 콜 수행을 마쳤습니다. 역시 동탄이다. 예, 보시면은 엄청 많죠? 오, 쌍용동? 요거 잡아야죠. 잡았어. 두 번째 콜로는 요걸 잡았습니다, 이거. 이제 9시도 안 된 시간이기 때문에 천안에 가면 그래도 콜이 좀 많거든요. 12시 넘어서 가는 거 아닌 이상은 올라올 수 있어. 오산동에 다돈으로 가면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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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네, 손님 저기 다돈 도착했는데요. 안녕하세요. 키 좀 있으세요? 저 트럭에 좀 조심히 좀 실어도 될까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저 키 먼저 드릴게요. 아, 예, 예, 예. 쌍용동 가기 전에. 네. 거기 충무병원? 어, 예. 거 가는 길이거든요. 아, 예. 경유 찍어보려고요. 예. 아, 시간이 좀 추가 되는데, 한 잔돈 조금 챙겨주시면은.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좀 끊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예. 코를 좀 있어요. 여기 천안에도 요 카카오 바이크 요런 게 많네요. 그리고 저렇게 전동 킥보드 저런 것도 많고. 여기 롯데리아 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가겠습니다. 아이스크림 고맙습니다.
2시간을 내리 운전한 거잖아요. 서울에서부터 동탄 들렸다가 천안까지 왔으니까 그러면 이거 하나 먹고 뜨면 바로 잡고 갈게요. 지금 현재 시간이 9시 55분입니다 오, 많이 늦었어. 뚱뚱한 거 보세요. 이게 목표는 평택이나 수원, 동탄 이쪽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10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롯데리아 시간이 다 돼가지고 나왔거든요. 현재 시간이 10시 10분. 지금은 뜨는 건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으로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딴짓하지 말고 유튜브 보지 말고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바로 딱! 이게 뭔 말인지 아시죠? 그냥 아무거나 잡고 내려가겠습니다. 또 역시나 최종 5에서 6 사이에 뜨거든요. 새로운 동안은 잡았습니다. 일단 네, 금방 가겠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한 5분 안에 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세종 가면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막 딱히 답이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운이 좋게 수원이나 용인으로 들어올 거를 간절히 바라고 출발을 해야 되고요. 밤새실 분들은 당연히 가는 게 맞는데 투잡 메타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절대로 완전히 비추합니다. 완전히 비추. 서강까지 오는 것도 변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비추 비추. 뭐 시간의 제약에 상관없이 간다. 그런 저처럼 가면 됩니다. 세종으로 합니다. 운행이 시작되면 운행 시작. 안녕하세요. 저희 트럭에 좀 조심히 좀 실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새로운 동화 시어서님.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얘들 하세요. 네. 청주 강비 하나 있고요. 나머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 빡세겠는데 오늘. 아이, 모르겠다. 일단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길로 좀 나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새로운 1단지인데요. 뭐 딱히 묘수가 없어요. 유래요? 유래요? 아무것도 없어. 번화가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번화가 이름이 나 뭐였는데 기억이 안 나요. 세종에 아까 제가 나 했는데 나성동이더라고요. 나성동 이름을 까먹어가지고 이게 나성동이 엄청 번화가예요. 여기가 이렇게 이게 나왔습니다. 화이팅. 커피 한잔. 11시 35분입니다 11시 조금 넘어서 온 것 같은데 괜히 왔나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돼요. 단독 배송권도 혹시 모르니까 켜놓고. 세종도 지금 이제 활발하게 콜이 많은 그런 게 아닌가 봐요. 못해도 여기서 한두 시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주 가는 거나 대전 가는 거 떠도 잡을 건데 기왕이면 위쪽 평택 천안 올라가는 거 하나라도 떠줬으면 좋겠다. 그럼 진짜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집중해서 보고 있겠습니다. 청주 가는 거 잡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도통 방법이 없어가지고 여기 있는 것보다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저 바로 앞에 있어서 금방 가겠습니다. 바로 앞에 걸어가려고요. 여기에요. 안녕하세요. 트렁크 좀 조심히 실어도 될까요? 아, 네. 그냥 찍혀있는 데 갈게요. 청주까지 왔네요. 자, 원래 이 시간에 진짜 청주 웬만하면 안 들어오는데 세종시 가는 게 떠있고 일단은 아무튼 여기 왔습니다. 야, 여기 저도 진짜 오랜만에 오는 동네라서 여기 아이콘에 여기 수원 잡지 말고 전화 이렇게 써있거든요. 여기 한번 전화 한번 해볼까요? 저 이런 거 처음 전화 해보거든요. 네네. 네, 사장님 이거 아이콘에 이거 수원 가는 거 올라와 있던데. 네네네. 요게 혹시 뭐예요? 셔틀이에요? 지원이야. 개인차 지원. 아, 수원 가시는 거예요? 네. 얼마 드려야 돼요, 사장님? 혹시 그 주대성님이세요? 맞아요. 소리만 듣고 네. 나시는구나. 네. 복대로 제가 넘어갈게요, 그러면. 오케이. 일단은 전 수원으로 갑니다. 수원까지 가는데 여기서 2만 원이면 간다고 하네요. 와, 진짜 합리적이다. 대박이다. 개인차 지원차고요. 지금 누나야, 눈. 복대동에 왔는데 수원 가시는 분 기다리다가 이제 현재 시간 이제 1시 조금 넘은 시간인데 이제 평택에 보면은 이렇게 피플카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평택 가서 피플카 타고 올라갈 계획입니다. 흥덕보건소. 네, 저기 주차장 비상등 한번 켜보시겠어요? 좀 넓어가지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키 좀 주시면 미리 좀 실어놔도 될까요? 천천히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황 정리를 드리자면은 시간이 이제 1시 반입니다. 저는 이제 가면은 피플카를 타고 갈 예정입니다. 비 오겠다고 막 해봤자 어차피 밖으로 또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여기 피플카 존 차가 7대나 있으니까 요거 믿고 올라가겠습니다. 영상은 이렇게 손님차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운행 수입은 26만원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일 마무리하고요, 들어가고 내일도 저녁 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꼭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